CFD 주식 키움에서 시작하면 최대 305만 원 증정.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CFD 거래는 전문 투자자만 가능하며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시장에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지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죠. 서상영 팀장과 그리고 김준수 아래인이 함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예. 좀 제가 짧게 시장 흐름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좀 시장 흐름부터 점검을 해주세요. 네. 일단 뭐 누가 하실 거예요? 전일 미 증시가 이제 좀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 그리고 경제 재개로 인한 경기 회복 기대가 유입이 되면서 강세를 네. 보인 데 힘입어 금일 국내 증시 역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네. 거기에 미 주간 원유 재고가 예상과 달리 감소했다는 점, 그리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10명대까지 감소했다는 점, 호재성 재료의 힘 이제 주가 호재성 재료가 주가에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네. 코스피는 두 달 반 만에 2000포인트를 회복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강세를 이어나가기보다는 2000선에서 횡보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는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와 중국 양해에 대한 기대가 좀 상충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또한 오늘 관세청에서 5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국내 수출입 동향을 발표를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수출액이 20.3%, 수입액이 16.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무역 충격이 매우 부진한 수치로 반영이 되었고, 특히 불안정한 국제유가 탓에 승용차와 석유제품 등의 수출이 절반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투자 심리에는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금일 업종별로는 화학, 서비스, 금융업이 코스피에서는 강세를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5G와 관련해서 반도체와 통신 장비 등이 주도하는 모습입니다. 네, 사실 오늘 아침에 볼 때는 그 5G 관련해서 제일 무거운 종목이 대한광통신이라고 했는데 그 종목이 급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종목조차 그럼 오늘 5G 움직이나 했는데, 또 종목별로도 좀 약간 등락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배터리 관련 주가 움직임이 대형주 쪽에서 많이 나온 것 같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예, 흐름 잘 살펴주셨습니다. 팀장님, 사실 기술적인 분석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을 하시고, 요즘에는 뭐 그래도 유동성 들어오는데 기술적으로 뭐 걸린다고 걸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200일선이나 경계선을 좀 많이 보잖아요. 네. 코스피하고 S&P가 다 거기까지는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조금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거기를 돌파를 한다는 거, 한 번에 돌파하는 거는 힘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거죠.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힘이 강하면 뭐. 아, 유동성 힘이 그쵸. 더 강해져요. 제가 네. 이때 이게 1900한 초중반 정도부터 제가 계속 별로 안 좋은 게, 그때부터는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했거든요. 뭐냐면 뭐 악재성 재료를 계속 언급을 해왔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뭐 3월 말, 4월 초 뭐 이렇게 급락을 했을 때, 그때 이후부터는 호재성 재료 위주로, 그게 이제 저희 같은 이제 투자 전략 쪽에서는 시장 방향성을 놓고 이제 움직이는 건데. 일단은 지금 자체를 놓고 봤을 때 2000포인트가 넘어서고 그렇죠. 1500포인트 깨지고 1400 초반까지 빠졌다가 아. 쉬지도 않고 올라왔죠. 진짜 불타 반등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뭐 때문이냐. 경기 회복, 그러니까 경기 회복이 2분기가 저점이고 실적도 뭐 2분기가 저점이니까 그것 때문에 그 이후로 3분기, 4분기에 좋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대에 섞인 것들 때문에, 그 다음에 연준을 비롯해서 각국 중앙정부들이나 이렇게 재정정책을 어마어마하게 퍼부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유동성, 결국은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네. 개인적으로 이게 저희가 이제 전망했던 5월달 자료를 보면 2000포인트가 고점으로 얘기를 네, 하고 네, 있었거든요. 네. 그게 왜 그랬냐면 5월 초반에 어차피 국제유가도 변동성이 있고 그래서 조금은 가격 조정이 좀 있을 거다라고 언급을 했었어요. 네. 그랬는데 그렇게 전망을 하고 그 중후반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조금은 올라가주는 잠깐 쉬었다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힘이 강하니까, 유동성이 강하니까 가격 조정은 없고 기간 조정. 뭐 4월 4월 말 정도부터 1900포인트 넘어서서부터 옆으로 횡보하다가 최근 들어서 갑자기 또 이렇게 튀어 올랐어요. 네네네. 뭐 보통 뭐 40포인트 그때 뛰었고 계속 한 4일 연속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계속적으로 뭐 좋은 것만 보는 네. 그런 시장이 되고는 있는데 아, 그러니까 너무 유동성이 정말 세게 들어왔어요. 근데 문제는 네. 그 미국 쪽의 흐름이 최근 들어서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승을 계속적으로 이끌어 왔었던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매물이 계속 좀 추리되고 있고요. 네, 네. 상승이 제한되거나 하락하는 넷플릭스 같은 대표적으로 그런 종목들, 준비디오라든지 뭐 이렇게 그동안 언택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 상승폭 좀 더 확대했었는데 그와 반대로 이제 매물이 줄어드는 대신에 그 어제 페이스북이 6%가 올랐어요. 네. 근데 그와 관련된 내용은 그 전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전날 그 전날 3% 뛰었다가 네. 그 내용 때문에 3% 뛰었다가 차익 매물 나오면서 1%대로 마감을 했는데 보시면 이렇죠. 페이스북이 그 전날 이렇게 나왔었어요. 네네. 3.42% 상승을 했다가 팀장님이 보시는 차트가 잘 안 나오네요. 아무튼 네. 뭐 페이스북이 전날 3% 넘게 3.4% 넘게 급등을 했다가 차익 매물 나오면서 조금은 그 한 1%대로 끝났고 어제 같은 경우 왜 6.67%까지 급등을 했었냐면 장중 고점이 그리고 6%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그게 이제 그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되면 광고 수익이 줄죠. 당연하게. 그 지난번에도 페이스북이 실적 발표를 했을 때 그 내용에 언급을 했었는데 근데 이번에 그 샵 기능을 탑재를 했는데 인스타그램과 연동을 네, 해가지고 인스타그램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그게 사진 위주고 대부분 다 상품 판매하는 사람들이 그거 보고 이제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이제 나열을 하고 그거를 이제 무료로 그 플랫폼을 이용을 하는 대신에 광고를 매수를 할 수 있는 예, 그러다 보니까 광고 수익이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는 뭐 최대 300억 달러 정도가 더 수익이 생길 거다 이런 수익이 나오면서 올라갔어요. 네네. 근데 문제는 이게 페이스북이 그 전날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다른 전자상거래 업체들이나 다 같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페이스북 위주로 몇몇 종목들은 일부 차익 매물 나오고 그러니까 이슈가 있었던 그런 식으로 네. 이제 바뀌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날로그 디바이스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5G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아날로그 디바이스 아날로그 디바이스가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뭐 자동차라든지 에너지 쪽은 별로 안 좋았다. 그렇지만 뭐 5G 쪽에 뭐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고 헬스케어 쪽에 그 관련된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면서 가이던스도 여기는 뭐 발표를 하는 등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죠. 아, 가이던스까지 발표를 했네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5G 수요가 크게 증가할 거다라고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는 보면 옆으로 그냥 횡보해요. 2000포인트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흐름이 과연 어떻게 움직일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그 미증시의 강세로 인해서 상승 출발을 했지만 일부 종목들, 종목 장세가 계속적으로 펼쳐지면서 시장의 반응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어제 페이스북하고 아날로그 디바이스 영향을 받아가지고 오늘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사실 수급이 좀 센 종목들을 살펴보니까 다 미국 기업과 연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네.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뭘 보고 이제 분석을 하고 시장에 대응을 하기에는 너무 불확실하고요. 사실은 어제 연준 FOMC 의사를 공개를 보면 미국 경제 망했어요. 그리고 그 연준위원들이 계속 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게 다들 그 소리거든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빠르게 경기 개선도 안 될 거고 그 경기 회복 속도 자체가 상당히 지연될 것이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뭐 우리 유명한 구루라고 칭하는 워렌 버핏을 비롯해서 상당수의 유명한 사람들 같은 경우 헤지펀드들 그다음에 그런 헤지펀드를 비롯해서 여타 대형 기관들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 말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2001년 9.11 테러 있었죠. 그때 이후로 현금 보유량이 가장 많아요. 불확실하니까 일단 돈을 모아놓는 다 모든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있죠. 대신에 이제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